새들은 전림 객장 북두산이 서란 웃음과 3년 전에 모여난 자 지금 사치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 연분홍 봄바람이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 각지로부터의 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로 본 해외 근로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겠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과 같이 우리들의 이웃의 희노애락 사연을 들었습니다마는 벌써 한 달이 지나서 11월 월말 신청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우리 이웃들의 희노애락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분들이 청하신 노래를 우리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부를 분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분의 직업이 탤런트인지 가수인지 어느 한쪽을 좀 이제 열심히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가요 무대에 늘 나와서 노래를 불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마는 김성환 씨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네,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전승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은 팔남매의 맏며느리로서 시집 오셔서 힘든 농사일에다 대식구의 가정을 꾸려가며 6남매를 탈없이 잘 키우셨습니다. 이제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아버님과 두 분이 좀 편히 사시는가 했더니 지난 3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님은 마음 아픈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날 어머님은 시골 동네 잔치가 있을 때면 제일 먼저 나서서 노래를 부르셨고 밭일을 하시면서도 가락을 흥얼거릴 만큼 유독 노래를 좋아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농사 지으시며 고향을 지키시는 어머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하신다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는 내 인생의 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그러는 내 인생의 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울다가 울며갑니다. 아 어려하냐 천리 떠나가는 나그네에 내 남구 알성급제 천번만번 길목이로 청로새 앉아 위에 실어주듯 잠자리에 청룡꿀 부어라 청로새야 흥겨워라 동앞 따라 소리쳐라 사소하리 역전열 타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11월 신청곡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에 사시는 분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서 고경식 씨가 보내주신 사연. 제 고향집은 눈만 뜨면은 청둥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충주시 산청면의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저희 오남매를 모두 성원시켜 사회로 진출시킨 후 평생을 꼿꼿한 선비정신으로 흙을 사랑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 자식들도 주어진 상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지난해 2월 25일 밤 반상회를 마치고 귀가하시던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퇴근길에 받은 전화 한 통화가 부자의 마지막이 될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비통할 뿐입니다. 가요 무대를 통해 삼가 아버님 생전의 불효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과 함께 생전에 아버님이 좋아하셨고 고향의 얼이 깃든 노래라며 청하신 울고 넘는 박달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만 물 하나 저고리가 구준비에 젖는 구려 집을 짓는 고개마다 우리만 하나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두고 하는 이 말 돌아온 기약이나 성왕님께 빌고 가소. 허리춤에 안아주면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술잔 들다 말고 우는 사람 두고 님 생각에 눈물 뿌리며 목노주전 나그네 마다 너둘이 하소연이 분연도 많어. 설다 불빛만 설다.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약혼잎대여 그대 가슴에 영원히 알고 싶어라.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가슴에 꽃피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하얗게 두 손 흔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약혼이에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알고 싶어라. 사랑 취해 한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려. 나는 꽃을 든 남자. 가슴에 영원히 알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나포금을 스치며 군인과 한나라만이 소식이 오네. 그 얘기 사고이면 누가 못 알아. 늘 계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애야 애야 너를 줘라 사태를 줘라. 강바람이 안가슴을 헤치며 고요한 저녁가슴 물결이네.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 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에 수집어질 때 에헤이야 때야 너를 줘라 사태를 줘라.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동안 그 활동이 뜸했던 오승근 씨가 오래간만에 가요 무대에 나오셔서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들으신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1950년대 후반에 황정자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했던 노래죠. 그런데 1970년대에 오승근 씨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가지고 더 히트했던 노래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신청곡을 오승근 씨에게 한 곡 더 부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Tomorrow 동화오지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나 차 한잔 마주라고 그 사람 목소리가 숨어오는 탓에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발은 치고 가슴을 휘젓듯이 흐르기는 색스폰 소리 아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난 당신이기에 그대 품에 안기운 채 젖은 눈을 감추네. 아 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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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물처럼 흐느끼는 색스폰 소리 하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난 당신이기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 아 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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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번 삼동에서 윤동률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봄 포항시 북구 송라초등학교 총동창회 모임에서 졸업한 후 언 반세기 만에 7회 동문들과 만났습니다. 천진난만한 코흘리개 시절부터 6년 동안을 책가방 허리에 메고 뛰어다니던 중마 고우들을 50여 년 만에 만나고 보니 마치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머리는 어느새 흰서리가 내린 반백이 돼 있었지만 동창회 모임은 그날만은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난 날을 고대하며 동문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며 청하신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의 기대에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며 정태물에 난 너를 어떡해.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하신 신청곡을 듣다 보면 어느덧 또 작별의 시간이 아쉽게도 돌아오곤 합니다. 끝으로 한 분 더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에 사시는 박일환 씨는 얼마 전에 백수를 맞으신 할머님의 생신을 가요 무대를 통해 축하드리고 싶다면서 이와 같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시면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저희 할머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머님은 설아의 5남매와 10명의 친손자 손녀 그리고 21명의 증손자를 두고 계신데 자나깨나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할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백수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이렇게 장수하시게 된 데에는 벌써 백발이 다 되신 칠순을 넘기신 저희 부모님의 정성이 또한 지극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항상 할머님 곁에서 수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 자식들도 그런 부모님의 지극한 효성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아버님이 즐겨 부르신다는 홍도야 우지마라를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요 무대는 이 노래를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댁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